단일 트랜지스터 증폭기란 트랜지스터 한 계절의 증폭기죠. 단일 트랜지스터 증폭기.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죠.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단일 트랜지스터 증폭기. 복자를 어떻게 썼죠? 단일 트랜지스터 증폭기에서 요게 빠져서 좀 이상해졌구나. 그죠? 단일 트랜지스터 증폭기다.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죠. 그래서 요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 이제 카먼 소스부터 시작할 텐데 요 DC 동작점, DC OP 뭐 등등을 얘기하겠어요. 자, 단일 트랜지스터 MOSFET 증폭기는 카먼 소스. 우리가 BJT 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소스가 에미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먼 게이트, 카먼 베이스, 카먼 드레인, 카먼 컬렉터.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카먼 소스 트랜지스터는 뭐 전압이득이 마이너스고 다른 두 개는 전압이득이 플러스. 그 다음 입력장, 뭐 출력장, 그 카먼 소스는 입력장이 크고 출력장도 크므로 전압 입력을 받아들이기 편리하고 전류 출력을 내기에 편리하니까 좋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가 된다. 트랜스 컨덕턴스란 입력 전압을 전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입력 전압을 출력 전류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요건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차례차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카먼 소스 증폭기. 자, 여기 NMOS FET가 있죠. 요 벌크는 the most negative potential에 물려있겠죠. 우리가 4007이라 칩시다. 그 요건 7번 노드다. 7번 노드. 얘도 7번. 그래서 지금 입력이 이 게이트 쪽으로 인가가 됐죠. 그리고 출력을 이 드레인 쪽에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카먼 소스 증폭기죠. 자, 요 증폭기는 바이어스가 지금 이렇게 게이트를 이렇게 묶어서 바이어스가 됐죠. 참 아까 그 얘기를 할 때 BJT에서는 베타가 있었죠. 베타가 뭐 100이다, 200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MOS에서는 베타가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요 게이트에는 적어도 저주파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죠. 제로. 그래서 알파는 1이고 그죠. 그래서 BJT보다 배로 해석이 조금 간단해진다. 베타가 1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DC 동작점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5V, 10K, 3.6K 다른 요 캐패시터들은 DC에서 오픈이니까요.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DC 동작점을 계산하려고 우리가 이걸 4007이라 가정을 하고 요 앤모스가 그 요 파라메터들을 쓰려 그래요. 스레시홀드 전압은 제로 바이어스 스레시홀드 전압은 1.67V다. 뮤 시옥스는 약 52 마이크로 시먼스다. 람다도 나중에 쓸 거고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를 대체로 뭐 CGS, CGD,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이라 가정하고 우리 앰플을 세츄레이션에서 동작식이니까. 자, DC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캐패시턴 오픈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10K하고 얘가 5V를 이렇게 5V가 걸려있겠죠. 5V. 그 다음에 요 MOSFET이 있는데 NMOS FET가 있고 3.6메가 요거밖에 없죠. 뭐 VBS로 물론 0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정 전압만 구해내면 되죠. 근데 게이트 전류가 0이므로 요 3.6메가의 볼티지 드랍이 IR 드랍이 0볼트겠죠. 따라서 드레인 전압하고 게이트 전압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드레인 전압하고 게이트 전압이 동일하면은 얘가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VDS가 얘보다 커져. 왜냐하면 스레시홀드 전압은 플러스예요. 우리가 이런 N모스에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플러스인 걸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인핸스먼트 MOSFE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켜줘야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게이트 전압을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시켜줘야 전류가 흐르는 트랜지스터를 인핸스먼트 MOSFET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 스레시홀드 전압이 마이너스인 N모스가 있어요. N모스 중에도 이거는 디플리션 N모스라고 그런다. 디플리션. 얘가 끓려면은 이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로 보내줘야 꺼진다. VGS가 0일 때 얘는 전류를 흘려요. 인핸스먼트 MOSFET은 VGS가 0일 때 전류가 0다. 드레인 전류가 0죠. 인핸스먼트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디플리션은 거의 안 쓰니까 거의 안 쓰죠. 거의 대부분 인핸스먼트니까 우리는 인핸스먼트만 본다.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플러스면은 얘 두 개가 원래 같은데, 그죠? 더 빼버렸으니까 얘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늘상 세츄레이션 혹은 뭐 끊어질 수도 있죠. 이 전체가 스레시홀드 세츄레이션 혹은 오픈데 이쪽에 뭐 5V나 걸어놨으니까 이게 세츄레이션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류식을 전압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하면은 10K, 5V, 그 다음에 이게 V다. 그러면은 여기 전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아까 KP가 52 마이크로 시먼스, 사이즈가 아마 170 마이크론, 10 마이크론, EW벨이에요. 그 다음에 V 나누기 스레시홀드 전압이 1.67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전류다. 그러면 5V equal 10K 곱하기 I 더하기 V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기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 52 마이크로 시먼스, CW벨은 17 곱하기 10K 곱하기 V 마이너스 1.67의 제곱 플러스 V 이러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 돼서 V가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큰 한 2.2V가 나오고 하나는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작은 게 나올 거예요. 그건 버려.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이 돼서 2.2V 정도 나왔다 치면 계산해서 I는 여기서 얼른 구할 수 있죠. 뭐 이 식에 넣어서 I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10K 양단에 이제 2.2V가 걸렸다면 2.8V가 남았으니까 I는 0.28mA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2, 4, 4, 6. 그렇죠. 대체로 2.3인가? 2.3V. 2.3V라고 합시다. 여기 정확한 값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2.7. 그러면 0.27mA죠. 드레인 전류, 그 다음 드레인 전압이 다 구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DC 동작점은 지금 구했어요. 아까 DC 전달함수 얘기는 뭐 지금 여기 VG를 바꾸면서 요 VD가 얼마가 나오느냐. VG가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작으면 전류가 안 흘러서
이 CK 양단 드랍도 그저 0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5볼트가 걸린다. 스레시홀드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스레시홀드 전압에 도착보다 증가하면 전류가 흘려서 10K의 전압 강화가 생겨서 쭉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너무 크면은 얘가 트라이오드에 가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오프, 세츄레이션, 트라이오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인이 큰건 여기서 동작시켜야 되는 거죠. 세츄레이션이니까, 그죠? 게인이 가장 큰 영역은 여기다. 하이 게인. 앰프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시켜야 되죠. 오케이. 이때는 요 상황은 다르죠. 여기다 DC 전압을 가하니까 요 3.6메가에도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VG하고 VD가 다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VG하고 VD가 같지가 않다. 그래서 트라이오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죠.